앞서 만든 단면 열쇠고리는 한쪽 면이 밋밋합니다. 심심하죠? 이번에는 양쪽에 글씨를 써보는 양면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자 도형을 가져와서 크기를 길고 납작하게 만들겠습니다. X축 길이는 70, Y축은 30으로 설정을 할게요. 크기는 여러분이 필요한 크기로 만들면 됩니다. 높이는 3 정도요. 네모로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요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려고 하는데요. 다시 상자 도형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멍 원통 도형을 가져와서 자, 이 구멍 도형 일단 측면을 높여서 사용을 하고요. 구멍 도형의 지름을 40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40, 40. 네. 그러면 요 상자 도형하고요. 요 구멍 도형을 드래그를 해서 같이 선택한 다음에 자, 정렬. 위쪽, 왼쪽 정렬. 이렇게 한쪽으로 정렬을 해서 얘를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둥글게 깎인 요 빨간색 상자가 남았는데 이 도형이 다시 구멍 도형이 됩니다. 이걸 다시 구멍 도형으로 만들어서 여기 열쇠고리 모서리를 예쁘게 모양을 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렬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렬이 돼 있네요. 삐뚤어져 있다면 다시 두 개를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정렬. 자, 정렬. 그러면 얘를 일단 그룹.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양면에 글씨를 새길 거라서요. 일단 글씨를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두 개를 가져오는데 색깔이 같으면 좀 헷갈리니까 색깔을 일부러 바꿔볼게요.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파란색. 좋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원하는 문자를 써주면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문자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제가 메이커라고 영어로 쓸 거고요. 여기는 다은쌤으로 써보겠습니다. 두 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한쪽 면에 이 단어를 가지고 가서 이 열쇠고리보다 지금 단어가 큰데요. 크기를 맞춰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이 도형을 지금 3으로 했어요. 빨간색 밑판이 3이기 때문에 글자는 조금만 튀어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4로 설정할게요. 메이커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열쇠고리니까 구멍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구멍은 역시 구멍 도형 가져와서 측면을 높이고 크기를 줄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열쇠고리에 맞게 구멍을 뚫어야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도형을 먼저 그룹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되면서 색깔이 같아졌는데요. 이제 반대쪽 면에 글자를 새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회전시켜서 세웁니다. 회전을 시켜서 세운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선택하고 D죠, D. 키보드의 D를 누르면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저 다은쌤이라는 글자를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가져와서 글자 역시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회전하면 90도, 45도 회전할 때 훨씬 편합니다. 회전을 시키고 역시 D 눌러서 다은쌤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 일단 크기를 좀 줄여서 맞추면 되죠. 이 크기는 여러분의 글자의 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눈대중으로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크기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자, 얘도 두께는 일단 4로 하겠습니다. 두께는
4. 자, 근데 이제 여기 정렬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가 하나의 지금은 그룹이 돼 있지만 그룹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해제. 그룹을 해제하면 다시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반짝반짝반짝 노란색이 보일 거예요. 이게 보이는 이유는 높이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반짝 여기 노란색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 다은쌤이라고 하는 글자를 그래서 요 빨간색의 이쪽 면에 맞게 기준에 맞게 옮길 건데요. 자, 그룹을 해제했으면 여기 상태에서 빨간색 도형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글자를 클릭해 줍니다. 전체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빨간색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Shift 키 누른 상태로 이 두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렬 기능을 활성화 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정렬을 해버리면 이 두 도형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빨간색 도형을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준이 빨간색 도형이 되기 때문에 빨간색 도형은 움직이지 않고 이 파란색 도형만 움직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왼쪽 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이렇게 도형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정렬이 맞춰지죠. 그러면 반대쪽 면에 같이 지금 딱 맞춰지니까 파란색이 반짝반짝 생겼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정렬을 끄고 나서 전체를 선택해서 다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메이커라고 써졌고요. 여기는 다은쌤이라고 써진 양면 열쇠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보면 여기를 지금 1mm로 굉장히 얕게 튀어나오게 했는데요. 너무 글자가 많이 튀어나오면 출력하는데 서포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 없이 출력하기 위해서 1mm 정도 조금 튀어나오게 했고요. 지금 요 상태 그대로 이렇게 세워진 상태로 출력을 할 겁니다. 3D 프린터로 세워진 상태로 출력을 하는데 바닥면이 좁기 때문에 브림이라고 하는 설정을 함께 선택해서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양면 열쇠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